어서오세요. 네. 혹시 오늘은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네. 박서준이요. 박서준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네, 당연히 가능하죠. 저희 위에서는. 힘드시겠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거 하신다고 하세요? 박서준처럼 해달라고 하셔서. 박서준 머리. 얼굴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 기장이 있어서 우리 배우분 선생님께서 네. 조금 더 기장이 길어요. 네. 머리를 좀 휘면서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사진상에 봤을 때는 되게 깔끔하고 정돈된 그렇죠. 머리고 끝선 위주로 컬이 살짝만 들어간 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딱 저 정도 깔끔함을 만들기 위해서 매직 작업으로 해서 만들 거예요. 네네. 가일 느낌은 전 눈썹 시작 기준으로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야 앞머리에 T존을 좀 가리면서 어려 보일 수 있는 라인이에요. 과하지 않고. 네네. 저 느낌만 한번 볼게요. 네네. 요 정도. 오, 너무 좋네요. 요 정도 라인. 네. 박서준이세요. 요 정도 가르마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 인프피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MBTI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되시죠? ENFP요. ENFP세요? 네. INFP가 살짝 힐링 드실 수 있겠지만 인프피? 네. 아, INFP 찐따예요. 저 완전 찐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막 속에서 막 내적 갈등이 엄청나요. 내가 이거 하면은 뭐 어떻게 보이진 않을까? 남들 신경도 안 쓰는데. 맞아요. 정훈 쌤도 그래요? 저는 찐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뜻이 뭐예요? 가일이란 게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 그 가일 이렇게 머리 이렇게 세우신 친구 있잖아요. 그렇게 넘긴 듯한 느낌이라 해서 슬릭백처럼. 네, 근데 슬릭백은 아예 다 넘긴 거라면은 가일은 한쪽만 이렇게 넘기듯이 올라가니까. 네네네. 아이라는 성향이 있어서 대중들 앞에 나서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시는 건 없어요? 아, 저는 처음에 진짜 성격 때문에 네. 많이 부딪혔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저랑 제 내면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부터. 대단하시네요. 근데 나의 성격 이런 거를 극복하시고 어렸을 땐 더 심했어요. 막 아버지가 좀 강하시더군요. 저 자식은 들어오면 인사를 해야지. 좀 엄하시네요. 네, 엄하세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네. 그 강하신 것만은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그 입장을 이해하시니까. 강인하게 키우려는 어떠한 목표셨던 거지. 정말 진짜 많이 배웠어요. 아, 아이를 키우시면서? 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배우고 성장했죠. 그럼 만약에 딸이 중2병이 심하게 왔어요. 해봐요. 저기 딸아, 그 학원 왜 안 간 거야? 왜? 내가 아빠가 물어봤잖아. 왜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안 가?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어. 그럼 뭘 하고 싶어? 나 애들이랑 놀고 싶어. 그럼 학원을 안 다니겠다는 거지? 어. 그럼 돈 굳었다야. 근데 잠깐만, 근데 진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실제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딸을 키울 때 제일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어요? 힘들었던 시기는 임신을 했을 때 네. 엄청난 부담감.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것도 못해주고 저것도 못해주면 미안하잖아요. 그런 게 걸렸죠. 내가 내 욕심만 부리는 거 아닌가? 이걸로 끝장을 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오히려 더 그래서 지금 더 마음이 편해졌어요. 박서준 머리죠? 많이들 이쯤 오면은 불안해하세요. 아니, 불안하지 않아요. 이 머리도 괜찮은데? 이렇게 가시는 걸로 안 돼. 컨텐츠 망해. 제가 이제 만든 기준은 여기 눈썹 시작선. 네. 아,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사이. 시작선에서 타선으로 살짝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말리실 때 여기는 이제 뒤로 말리시고 네. 여기는 여기만 더 위로 올려주시면은 그 스타일이 스타일이 나올 겁니다. 거의 굳이 너 반 라인은 그냥 아래서 위로 이렇게 넘긴다 생각하고 말려만 주면 되거든요. 안녕.
그냥 털어서 날려주시면 돼요. 여기만 이제 씌울 생각하시고. 이거 돌린다면 한 숟가락 한 마리 정도 되는 거 잡아서 그냥 열만 한 번씩 드세요. 옆으로가 아니라 위로. 네. 그 위로 이렇게 열을 주셔도 돼요. 이야, 손님 간에 살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거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말리기 전에 머리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그러고 나서 드라이를 하면 이 가르마나 이런 게 훨씬 쉽게 잡혀요. 이런 이렇게만 자꾸 말려도 그냥 쓱. 네, 이 모양이 바로 나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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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넘기는 라인이 보이기 위해서 뭐 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빗으로 이렇게 윗 라인 넘기는 거. 오. 잡아서 이 네모 각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대박. 미에 살롱. 너무 감사합니다. 박서준 머리.